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승자가 아니란 사실을 말입니다. 대법원 특별일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이 공조로 약속한 청주시 상당구 윤곽금 후보의 상대는 당선자인 강정순 후보입니다. 재검표 재판 일정을 갑자기 8월 10일로부터 10월 1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것은 8월 4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대법원에 의해서 언론 대부분이 뿌려지고 난 다음에 불과 서너 시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법원 내에서 보고 절차를 밟아서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된 다음 언론 대부분이 뿌려졌을 것입니다. 모든 언론들이 8월 10일 그런 재검표를 발표했는데 갑자기 연기시켜버린 것은 곧바로 윤곽금 후보의 경우에 재검표를 현재로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재검표에서 선관위가 무슨 재검표를 받을 준비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윤곽금 후보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할 준비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의견을 개진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 화답한 것이 아마 김선수 대법관의 재검표 일정 연기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한마디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들이죠. 투표함을 통째로 갈아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찜찜하게 느끼고 있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또 드러나게 될 결과를 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8월 23일 날 경남 양산을에서 패배한 나동년 후보는 접전 끝에 김두관 후보에게 1523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8월 23일 날 재검표가 열릴 예정입니다. 물론 또 대법원이 이것도 연기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4.15 총선 당시 접전 끝에 패배한 대부분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당일 투표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전투표에서 큰 폭으로 대패함으로써 낙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소개드린 3건도 재검표를 기다리는 3건도 다 같은 그런 사례에 속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23일 날 경남 양산을 김두관 대 나동년의 대결입니다. 사전투표에서 대규모 조작이 없었다면 김두관 후보가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는 이미 2020년도 4월 26일 날 김두관 위험하다 경남 양산을이라는 그런 제목에 그냥 주장이 아니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양산을은 전통적으로 야당세가 강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떤내기처럼 찾아온 김두관 후보는 처음부터 승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김두관 후보의 승리에 엄청난 의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프를 화면 가득한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그래프 두 개는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입니다. 지역구 당일투표의 노란색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에서 김두관과 나동년은 각각 44.56% 대 50.53%로 당일 투표에서는 나동년이 승리하게 됩니다. 약 5.97%의 차이로 나동년 후보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그다음 지역구 사전투표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사전투표 조작 패턴이 나타납니다. 당일 투표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무려 격차를 15.29% 내면서 압승을 하게 됩니다. 양 후보의 득표는 55.43% 대 40.14%입니다. 압도적으로 사전투표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김두관 후보가. 이것은 저는 사전투표에서 조직적인 그런 조작이 있었다고 입증해주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한번 보시죠. 그것을 입증해주는 아주 간단한 그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세 번째 그래프가 비례대표 사전투표입니다. 김두관 대 나동년은 33.29% 대 34.54%입니다. 오히려 비례대표의 사전투표에서는 나동년 후보가 이겼습니다. 1.25%로. 이것은 그만큼 양산을이 야세가 강하다는 겁니다. 야당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는 큰 폭으로 15.29% 그 큰 폭으로 그냥 김두관 후보가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꼭 같은 양산구 선거에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15.29%의 승리라는 몰포를 안기다 주고 비례대표에서는 미래통합당에게서 1.25%의 승리를 안기다 주는 이런 이상한 통계적 변칙 현상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점잖게 이런 것을 두고 통계적 변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통계적 변칙은 자연 숫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외부로부터 개입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미치지 않은 유권자들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전투표에서 대규모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양산읍에 재검표를 하게 되면 별별 사전투표지들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손을 대지 않았다면 재검표를 받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사용해서 완전히 통과리를 맞춰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당하게 재검표를 받으려 하는 것을 보면 추가적으로 2차 통과리가 이루어졌을지 궁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김두관 대 나동년과 같은 그런 패턴이 전국에 거의 100여 곳 넘게 일어났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이기고 사전투표에서는 큰 폭으로 민주당이 이기는 이런 조작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6월 28일 날 구체적인 그런 현장에서 확인된 겁니다. 똑같은 패턴은 8월 30일로 예정된 재검표 현장인 영등포구을 김민석 후보 대 박용찬 후보입니다. 이미 공병호TV는 2020년도 5월 7일 날 김민석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방송을 2020년 5월 7일 날 내보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용찬 후보는 당일 선거에서 3,258표 차이로 김민석 후보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박용찬 후보는 김민석 후보에게 사전투표에서 대패합니다. 50.3% 대 44.4%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공병호TV는 표 빼돌리기 모델을 사용해서 얼마만큼 가짜투표지가 사전투표에 투입됐는가를 측정해 봤습니다. 발표된 사전투표지 가짜 득표율은 김민석 대 박용찬이 60.96% 대 32.80%로 압도적으로 사전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표 빼돌리기 모델을 돌려서 진짜 사전 득표율을 계산해 보게 되면 김민석은 많이 내려오고 박용찬은 크게 올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아주 적어지게 됩니다. 51.25% 대 47.25%입니다. 표 빼돌리기 모델을 사용해서 추정해 보면은 진짜 사전 득표율은 크게 차이가 줄어든 형식으로 나옵니다. 결국 승부가 바뀌는 것으로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위조된 사전투표지, 인쇄된 사전투표지, 조작된 사전투표지가 전산조작과 함께 투입되면서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번에 재검표가 연기된 8월 30일로부터 10월 2일로 연기된 이 정정순 대 윤각금 후보의 대결 구도를 한번 보시면 이것은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파트너스 HSTV의 분석에 따르면 김두관이나 김민석 경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서 왼쪽은 후보별 당일 득표율 대 관내 사전 득표율입니다. 어김없이 조작 패턴이 나옵니다. 윤각금 후보는 푸른색, 당일 득표율에서는 정정순 후보를 누릅니다. 그러나 주홍색, 사전 득표율에서는 정정순 후보에게 큰 폭으로 패배하고 맙니다. 특히 관내 사전 득표율을 나타내는 상단을 비교해보면 관내 사전보다도 관내 사전에 더 큰 폭으로 윤각금 후보가 패배하게 됩니다. 정정순 대 윤각금의 관내 사전 득표율은 51.3% 대 40.2%입니다. 그러나 정정순 대 윤각금의 관외 사전투표는 무려 55.2% 대 31.7% 됩니다. 그러니까 관내에서 정정순 후보가 이긴 폭은 11.1%입니다. 관외에서 정정순 후보와 윤각금 후보를 이긴 것은 23.5%입니다. 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관외 사전투표 조작이 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월 23일 날 김두관 대 나동년의 재검표, 8월 30일 날 김민석 대 박용찬의 재검표,
8월 30일 예정됐다 10월 1일로 연기된 정정순 대 윤곽금의 대결. 합법적인 투표지만 센다면 모두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한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가짜 투표지 투입이 결국 승부를 뒤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짜 투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계속해서 전자통합선거인 명부의 제출을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윤곽금 후보의 재검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측에게 시간을 준 조치라고 밖에 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180일을 넘어서 얼마나 더 시간을 주게 되면 증거를 인멸하고 위변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법관들이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처신할 것을 거듭 권고하고 싶습니다. 대법관들의 언행을 보고 대법관들의 행보를 보면서 이게 정말 나라인가라는 그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증거인멸 시간을 주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대법관들 보유국, 선거조작의 달인 보유국, 선거관리가 아니라 선거조작위원회 보유국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학자적 양식을 갖고 이렇게 통계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무심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선거 조작을 한 사람들이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만둘 의향도 없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담당해야 될 공적기관이 선거 조작에 앞장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선거 사범들을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는 검찰은 뭐합니까? 선거 무효소송을 깔아뭉개는 대법관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히는데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야당입니까? 언론은 또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면 정말 비통한 그런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